결승전 갑시다. 네. 그렇죠. 네. 아 벌써 결승이에요. 이 시간이요. 슉슉 가는 건 누가 같아요, 누가 지금? 더 실수를 덜하나. 네. 자 결승이 넥스 클랜의 패쩌그와 자 네오 클랜의 소나기테란. 네. 클라스는 둘 다 있는 선수인데 오늘따라 기운의 네. 그림자가 씌어진 것 같아요. 저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저 매풀이랑 한번 보고 갈까요? 아 그러시죠. 네, 매풀이랑 네. 대진표를 한번 확인을 하는 확인하시고. 네. 정리 겸 네, 필요하죠. 꼭. 네, 맵이 다섯 개다 보니까 한번 보고 아하. 갈 필요가 있습니다. RSL 8주차 결승전. 자, 펫 박남규 저구와 소나기 최정한 테란의 경기고요. 1세트 프리온 당구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얼어붙은 사원 인베이더 엔디온전의 어스름타까지 총 다섯 개 맵으로 5판 3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박대건에서 아, 이건 또 너무 뻔하니까 펫저그를 이기려면 테란이 뭘 해야 될까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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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질질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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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에 목에 칼을 그래서 상처가 목이 베어지진 않았지만 상처가 날 정도로 그었던 소나기니까 원래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걸 보통 상대방이 좋아하긴 해요. 소나기가 네. 정말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소나기 테란이면 또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의 운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소나기 선수가 네. 네. 하는 걸 개인 방송도 좀 봤는데 아 진짜요? 네. 프로토스전은 조금은 약해요. 그러니까 저그전에 네. 비해서 근데 저그전은 정말 훌륭합니다. 아 그럼 패쩌그도 오늘 뭐 임자 만났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네. 저그니까 네. 보시죠. 자 전장은 프리온 당구 네 첫 번째 경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나기 테란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제가 뭐 종족이 적이지만 네. 그리고 심지어 박남규 선수랑 친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아무튼 그래요. 지금 네. 리트윗 지워지는 소리가 한 번 더 해주세요. 리트윗 네. 네. 리트윗 리트윗 네. 제가 인기가 없어서 리트윗을 잘 못 받아요. 네. 아니 페이스북에 친구가 1200명이 넘거든요. 아하. 근데 좋아요는 한 10개? 자, 비호감이란 얘기겠죠? 자, 보겠습니다. 전장으로. 자, 프리온 당구 1세트. 괜찮은 맵이에요. 테란, 저그 모두 다, 그죠? 우리 남자친구의 우승상금을 기원하는 네. 또 우리 여자친구분이 어떤 심정으로 이 경기를 임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채팅이 없어요. 네. 네, 지금 나갔나 벌써 봐요. 우승했다고 네. 신건 선수가 떨어지자마자 이건 우승했어. 이런 건가요? 네. 이건 됐어. 네, 이런 느낌? 남자친구한테 뭐 먹고 싶다고 딱 얘기할까 지금 네. 맛집 검색하시나요? 네. 요기요. 네.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거? 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기요. 네. 네. 머다레 민족. 자 일단 앞마당 쪽에 부하장 자, 사령부가 각각 올라갑니다. 이게, 역시 이게 네. 둘 다 네. 약간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둘 다 길게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꾼 채우고 시작하는 게 둘의 성향입니다.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일단 입구 쪽에 병영 추가가 되고 있고 자 패쩌그 그리고 소나기 테란 프리온 당구 같은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앞마당이 이제 풍방 광물지 되고 심지어 제 3기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변수가 있다면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네. 뭐 제 3기지를 바로 가져가려는 한쪽을 제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그가 이렇게 뭐 거의 좀 쨘다 하면은 노모 트리플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산란모스는 올라갔습니다. 뭐 안전, 가스, 네 가스 채취하고 있고 안전하게 갑니다. 네, 자 대사촉진에 근데 최적화가 좋아요. 저거 보면은 여왕 두 마리 찍고 대사촉진까지 누를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가스, 네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일꾼에 네 앞마당에 붙여주면 또 바로 트리플까지 아마 가져갈 것 같고요. 기본 덕목 중에 하나죠. 저런 최적화라는 부분은. 그죠. 아 저도 근데 이번에 지금 레더 시즌 새로 열렸잖아요. 열린 지 한 지금 한 달쯤 돼가나요? 아무튼 그런데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 제가 레더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귀찮아서 못 누르겠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저리온 당구에서 이제 네. 1세트를 지고 시작하는 소나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을 좀 하시네요. 뭐죠?
일단 패선수가 무조건 저그가 유세한 맵이다 보니까 네. 이기고 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 그 월드컵 문어인가요? 예언하던 문어 기억하세요 혹시? 문어가 아닌가 그게? 어떤 거요? 그 월드컵에서 막 그 승자 아~ 승리국가 예언했던 문어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아 죄송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자 이러면서 저글링. 건설 로봇 두 기 잡아내고요. 쏠쏠한 효과고. 펠레 저주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펠레가 우승 국가 찍으면 그 국가는 무조건 탈락하잖아요. 네. 펠레 그거 그 축구 선수죠, 맞죠? 네.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사람 그죠? 네. 제가 축구는 또 그렇게 또 해박하지가 못해가지고. 그 브라질의 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체육부 장관까지 했던. 아 그래서 제가 자유의 날개 때 괜히 경기 진행하다가 예측을 하면. 시청자들이 그래서 채팅창에서 마펠레 그랬구나. 아 그래서 떤 적이 있었어요. 마초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언하면 다죠. 마초의 저주. 네. 예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네. 판에. 뮤탈리스크 안만항에서 바로 포카스 가져오면서 뮤탈 띄우고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죠. 이건 굉장히 의료 선드랍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네.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건 이제 소나기테란의 스타일을 좀 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어떤 식의 플레이가 나올지. 근데 바이킹 WCA를 중계하면서 뭘 느꼈냐면 네. 막 그때도 어떤 트렌드가 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 전까지 프로리그나 이런 데서도 바퀴라든가 바드라 아니면 바멸충 네.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든 막 저그가 꾸역꾸역 넘어가고 네. 그러면서 울트라로 넘어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뮤탈을 건너서 밤열충, 바드라 그렇게 그러니까 울트라까지 조금 한 단계 더 세분화되고 테란에게 좀 피해를 덜 받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그가 거기서 다 졌죠 WCA 예선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저그들이 완성을 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네. 저그가 어쨌든 빛을 보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SSL 같은 경우에서도 저그가 우승을 하고 네. 계속 기세를 이어가나 했더니 프로리그 그 SSL이 끝나자마자는 뭐 테란 천국 그죠 예. 테란 천국 저그 지옥 이렇게 돼버렸는데 자 뭐 테란은 어떻게든 뭐 해방선 모으면 게임 끝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앞마당 쪽 그리고 트리플 아직까지 테란이 지금 트리플이 없죠 아예 그죠? 뮤탈리스크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극제란 부분도 뮤탈리스크 대비해서 절대 느리지가 않거든요 이거 네 느리지도 않고 심지어 뮤탈이 가서 깰 수 있는 타이밍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자 뮤탈 다섯 기에 자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데 뮤탈 포탑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해병도 마중 나와 있고 움직이죠. 뮤탈 한 기. 일꾼 두 기. 건설 로봇 두 마리 잡고 뮤탈 한 기 잡히면 이거는 뭐 저그 개선이죠. 다 좋은데 전투 잡지 네. 5초 나옵니다. 이거 뮤탈 이거 뭐 안 됐겠지 했다가 네. 보죠 이거 반응로. 자 일단 빠져 나가고요. 뮤탈리스크 지금 4기 더 찍었거든요. 10기에서 11기 정도 유지하고. 네. 와 역시 앞에만 딱. 8기 정도만 자극제 딱 가져가지고 저게 저 플레이가 진짜 테란들한테 필요한 플레이예요. 필수고 네. 무조건이죠. 어차피 저 뮤탈 쫓아가면서 총질할 수 있는 해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는 네. 또 자, 뮤탈이 잡힐 뻔했습니다. 맹독충 찍어야죠. 저글링 24개 나오거든요. 네. 지뢰. 아, 정말 시간 잘 끌어 주네요. 네. 일단 자, 한번 일단 나가는데 밀고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제3기지에 대한 부분을 원래 대부분 가져가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아 근데 여기서 또 적어도 타이밍이 원체적으로 좋아가지고 있고 이거 이게 일단 수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저그한테 좋아요 저그한테 타이밍이 좋은 게 맹독충 둥지에서 지금 원신골이 끝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란 네. 지금 멀티포기하고 왔어요 네 01업방위로 끝난 저그 뚫어내야 됩니다 테란 지금 자 맹독충 야 이거 저거 한 번 잘못 싸우면 그냥 경기 끝납니다. 그렇죠. 맹독충 쓸리면 끝나는 거예요. 맹독충 쓸리면 제3기지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죠. 돌죠. 아 정말 좋은 판단. 개활제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탱크 언덕 아래쪽으로 자리 잡아놓고 올라가고요. 엘리 준비하나요? 아, 저거 바꿔먹기. 신화병력 아니, 끊기. 이러면 대량 바로 움직이죠. 네. 움직이 들어갑니다. 입구 수비해놓고. 아, 근데 저 정도에서 지금 공성전차 하나 저렇게 뮤탈로 끊어주는 것도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야, 저 올리면 너무. 뮤탈 어디 있나요? 뮤탈. 아... 어! 어! 방남규! 맹독충? 여자친구 불러와야 돼, 지금. 여자친구 불러와야 돼. 이거 지금 채팅창에 여자친구분 응원이 없어서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이 타임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이게 네. 어쨌든 제3기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합류되는 순간 위기는 위기인데 어쨌든 한 번만 쓸어 담으면 되거든요, 저그는. 자, 공성전차 앞쪽에서 전부 다 제거됐고요, 지금. 야. 근데 공성전차 주고 저글링 맹독 먹으면 무조건 이 필승이고요. 네. 야, 맹독 쭉. 이야, 산기에. 자, 하나 더. 산기가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어떻게든 쓸어 담아야 되는데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반타작 싸움은 내주고 있어요, 저그가. 탱크 부재. 자, 들어갑니다. 탱크도 없고 물량도 앞서가고. 이야. 야, 이거 막아냈어요. 막았어. 네, 아니 저그가 네 교전을 잘하네요. 탱크 앞쪽에 두 마리가 그게 사실은 그 탱크 두 마리가 의료선으로 살려서 빼야 되는 그 탱크였거든요. 사실 군단의 네. 심장 때 전 버전 때도 정말 박남규 선수는 저글링 맹독 뮤링민이죠. 그죠. 끝내주게 썼거든요. 네. 테라 이제 비상됐습니다. 자원줄 떨어져 가고요. 제3기지 무조건 본진 자원 띄어서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야. 이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뮤탈 리스크가 또 짱짱한 게 초반에 공업을 돌린 게 아니라 방업을 돌렸단 말이에요. 네. 방업을 돌리면서 해병에 대한 그 초반 데미지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오, 일구. 자, 지금 보시면 뮤탈 쌓여 있죠. 자, 추가 해병 끊어 주면서 아래쪽 건설 로봇까지 원정 채취하는 건설 로봇 다 잡아 줍니다. 아, 자, 이거 해병 아, 부하장 날아갔어요. 자, 뮤탈이 이 병장 빠진... 살려오면 돼요. 어, 탱크 뭐야 저거? 일부러 주 이거 주 두 가는 건가요? 제 두면은 네 캐리 전차가 될지도 몰라요. 예. 네. 천천히. 네. 살려와야 돼요. 오. 전망 탱크! 아니에요. 전망 아니. 아. 아니 저거를 보통은 내려줘야 되는데 그죠? 자, 저그가 거의. 지금 그쵸 많이 유리하기는 한데 왜냐면 지금 테란이 자원 파먹을 곳이 없어서 지금 사령부를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몽골이의 유목민족 다 됐어요 지금 거의. 근데 어쨌든 지금 소나기 네. 선수도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어쨌든 사령부 두 개 띄워서 내려앉은 만큼 네. 멀티가 동시에 두 군데 펴지는 효과인데 자, 뮤탈리스크 월틴 계속해서 깨줬단 말이죠. 네, 의료선도 살리긴 살렸는데 자, 저렇게 휩쓸고 지나가도 이제 테란이 우쌰 하면서 움찔을 하게 되거든요. 한 번 더. 네, 의료선 장기 살려내고요. 근데 테란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네요. 업그레이드. 네. 아, 그쵸. 근데 지금 당장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해서. 정도의 그런 네, 자원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공방이업 찍혔거든요, 저그는. 그죠? 공이업 찍혔는데 이제 자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저글링이랑 맹독충이고요. 지금 가진 건 분명 테란이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가져갈 건 정말 많아요. 시간이란 부분. 시간을 계속 끌어주길 원한다면 해방선과 업그레이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 저 뭐야 저거 극혐. 탱크 뻥 맹독충에 이런 거 정말 안 놓치거든요. 맹독충 점사해줬고요. 한 번 더. 네. 아 근데 물량을 너무 많네요. 네 당해낼 수가 없어서 GG. 그야말로 군단이 네,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패적인데 아 분명히 그 트리플 안 먹고 진출한 테란 병력의 위기가 왔었단 네. 말이에요. 저그가 위기를 맞이했다가 그걸 정말 잘 넘겼죠. 네, 그 타이밍에 탱크 두 마리 빠르게 자르고 진행했던 게 네. 네, 나름 이득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그 경기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맹독이 활개를 칠 수 있었죠. 탱크. 네, 탱크가 제거가 되면서 그 탱크를 좀 상계해 놓은 게 뭐 나름 이번 경기는 실수는
뭐 보이진 않았는데 네. 그게 실수라면 실수겠네요. 그러니까 탱크를 두 개를 모여놨던. 그렇죠. 보통은 이제 탱크 강제점 사람은 맹독충이 이렇게 뭉탱이로 죽거든요. 네. 네, 뭉탱이로 죽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네 다음 경 다음 세트 바로 이 세트 얼어붙은 사원이에요. 아직 뭐 아까 어떤 시청자분 예언한 대로 네 저리온당구에서는 패처그가 네. 가져갔지만. 네 다음이 얼어붙은 사원 뭐 인베이더까지 아직까지 않아요. 테란이 해볼 만한 맵들이란 말이에요. 해방선을 쌓았을 때 테란의 위력이란 그 문구에서 주는 임팩트가 정말 큽니다. 그렇죠. 아 저희가 그 해방선 혐짤은 몇 번 봤죠 지금 에이, 벌써 방금 네, RSL 통해서 지금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자 2세트 경기를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저희 이제 그 패쩌그 여자친구분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네. 우리도 이렇게 오프라인 스튜디오 앞에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화면에 잡히고 하면 괜찮 볼만 할 텐데 그죠? 네. 아무도 없는가? 오프라인 스튜디오 딱 했는데 룸미디어 직원들 앉아 있고 막. 아, 그러면 예. 네. 장난입니다. 자, 일단 팬님 빨강 소나기님 파랑으로 준비를 시작을 지금 원하고 있고 곧 네.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패쩌그 오늘도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렇죠. 2회차 우승이면은 최초에다가 그렇죠. 최초의 연속 우승이 되겠죠. 네. 뭐 다음 주에 못 나오더라도 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얼어붙은 사원이고요. 자, 이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쩌그와 소나기 테란. 전장으로 자 5시 쪽이 빨간 색깔 적입니다. 자 패쩌그고요. 자 11시 쪽 파란 색깔 소나기 테란. 자 5판 3선인데 아직 그래도 기회는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네 소나기 테란한테는 최소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네. 네. 그 두 번의 기회 안에서만 이겨낸다면은 충분히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고 뭐 아마 패쩌그 입장에서야 한 세트도 주지 않고 경기 빠르게 끝내고 싶을 겁니다. 아, 저리온 당구잖아요. 네. 프리온 당구에서니까 뭐 그냥 아 프리온이었으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네. 가는 게 소나기 선수에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앞마당을 가져가는 넥스팻 네, 다전제입니다. 아직 뭐 이제 1경기 끝난 거고 네. 아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패쩌그가 지금 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팀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을걸요. 여자친구분이 알 것 같은데 아 혹시 채팅에 써주 채팅에 아 MVP. 아 죄송합니다. 네 MVP였구나. 일단 다 좋아요. 일단 네. 패쩌그 다 좋은데. 정말 근데 둘의 하는 건 맵이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항상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둘이 진검승부 좋아해요. 네, 아, 일단 앞마당 쪽 사령부 가져가고 있는 소나기 테란이고요. 이 맵 근데 제3기지를 가져가기,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같은 류의 소나기 선수가 똑같은 앞마당만 먹고 짜내기를 들어간다면 네. 아까와 같이 많은 수의 저글링 맹독이 나오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맵은. 그렇죠. 자 일단 소나기 테란 이러면서 아 군수 공장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고요 테크트리. 다르지 않아요. 뭐 사신 이후에 그러니까 둘이 재밌는 건 견제 네. 없이 그대로 바로 사신 이후에 자극제 달렸거든요. 그렇죠. 자 사신 한기가 그래도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죠? 안 죽기 위해서. 네. 한 마리는 잡힐 뻔한가? 자, 일단 빠져나가고요. 정말 많이 당해본 솜씨입니다. 네. 자, 그래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아. 예,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원래 보통 네. 그림은 이렇죠. 근데 뭐 저는 변현우 선수 한번 뜨니까 사신이 7킬하고 있고. 그죠. 저게 그러니까 저게 이게 정상인 거죠. 네, 이게 정상. 네,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네. 경기에서 그림이고 양쪽이 원하는 네. 그림이고
양쪽이 원한다? 하여튼 뭐 양쪽이 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뭐 그죠. 저쪽도 준비 사진에 대한 준비 이만큼 했군. 뭐 나도 뭐 그렇군 뭐 이런 그림인 건데. 네. 바로 끝나가요 저글링 대사 접촉 끝나고 곧 사진의 수명이 줄겠네요. 올라가서 자 목숨을 부지하나 싶었는데 왜 절로 가죠? 살기 싫은가 봅니다 지금. 한 번 더 보고 1킬이라도 1킬. 네. 원하는 바를 잃었어요. 네, 일꾼 한 마리. 네 들어가서 꼭. 네. 네. 너는 죽고 죽겠다. 적장의 수급을 따오고. 일꾼이 또 적장의 수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 저글링이라든가. 아 그렇죠. 여왕을 잡으면 좋지만. 납득됐어요 지금. 네. 저글링을 잡는 거보다는 뭐. 아 그렇죠. 그 저글링보다 훨. 아 그러네. 이득이네. 네. 자 이러면서 바로 병영의 기술시에 자 지뢰가 출발을 합니다. 지금 소나기 테란이 전판과는 다른 게 저 지뢰 드랍이네요. 네. 현재 하나 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먹히면. 전판보단 좋은 그림 만들 수도 있고 자 안 먹 사실 근데 지뢰 드랍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안 먹혀도 큰 자원 손해는 아니에요. 네. 네. 한 번쯤 던져볼 수 있는 견제이기 때문에 저런 안 당해요. 네. 겁내 빨라요. 네. 광랜을 넘어서서 한 IPX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속도가 반응 속도가 터지는 듯. 들었어. 오 쉣.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근데 네. 방금 보셨어요. 방금 저글링이 왔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자마자 꼭 들었던 걸 기대했다기보다 이런 깔끔한 호수비. 네. 기분 나쁘죠 테란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좀 멋있는데요? 아니 워낙 자유의 날개 때부터 오래 해왔잖아요. 그죠. 지금 스타거의 근 10년 해왔던 선수란 말이죠. 이런 건 뭐. 눈 감고도 한다 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왜 내가 하면 화염차가 저렇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해방선 견제까지 세트로 들어갑니다. 자 해방선 빼주고 근데 제가 적으로 하면 저렇게 안 되죠? 야 너무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적으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네. 하듯이 지금 소나기 선수의 견제를 뿅쭉 야 이거 죽어요 여왕 어차피 뭐 죽을 살려 소나기 테란 도 장난이 아니에요. 야, 네. 이게 저그가 얼만큼 잘 맞고 잘 그 생산 잘 해놨는지가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네. 지금 굴락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글링 뽑아놓고 굴락 가요. 근데 일꾼수 60기 꽉꽉 채워놨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비적인 자세로 테크트리에 집중을 한 네. 네, 펫 저그가 되겠고 자 이러면서 빠집니다. 패방선 소나기 선수가 좌우 원투 잽잽잽잽잽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완전 철벽수비 다 그러니까 아예 가드를 올려서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원피스 CP9 그 철괴라고 있어요. 네. 네. 존에 두들겨 맞아도 흔들리지도 않는 거. 진짜 철벽입니다. 진짜 철벽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시청자분이 뭐 아프리카 TV는 왜 안 켰나요? 켜져 있습니다. 네 룬미디어 네 아프리카 다음파 트위치 유튜브 4개의 채널에서 룬미디어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이걸 생방으로 네. RSL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면서 어딘가 저글링이 네 두들겨 패는 소리가 들려오던다 했습니다. 바위가 제거가 됐고요. 수순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죠? 자 소나기 테란이 아주 그 뭐랄까요 패처그가 점점 경기를 이기기 좋은 각으로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네. 테란이 여기서 이제 제3기지까지 어떻게 가져갔어요 제4기지 어디로 가져갈 거냐 이건데 네. 대부분 이 맵에서 제4기지 지키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쵸. 그래도 테란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행성 요새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가져가만 네. 간다면 행성 요새가 어느 정도의 그 수비 수월함을 도와준다고 하면 저그야말로 진짜 네 번째 멀티 가져갔을 때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 와중에 지금 바퀴 개멸충에 감염충까지 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수비력입니다. 뭐 의료선만 근처만 날아가면 뭐
바로 응징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업, 방이업 바로 눌러주고 있고. 네. 양쪽 경기 정말 길게 가겠네요. 그죠? 자, 일단 사령부 하나가 추가로 올라가고요. 네, 소나기 선수 이런 늘어지는 경기에 정말 강력하거든요. 탱크 쌓이고 투. 네. 우주공항 돌릴 채비 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소나기 테란이 쿼터풀, 그러니까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겠네요. 그죠? 이 팔가스란 부분. 네. 팔가스 가져가면 야, 감염충 보니까 바로 유령까지. 그죠? 감염충에 대한 EMP 싸움도 치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흐락이라는 시청자분이 캐스터 동수형인가요? 아니에요. 네. MC 맞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해설의 박대건 의사랑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야, 이거 기지막국이거든요. 기지막국인데. 자, 세게 들어갔어요. 이거 입구를 왜 이렇게 오픈마인드예요? 소나기 선수 회군합니다. 뭐예요? 소나기 선수 지금 돌아오나요? 다 넣어서 뚫고 맞겠다. 근데 저그한테 생산될 병력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성계 그죠? 저그는 지금 어차피 네. 내 살점을 내주는 건데. 네. 지금 테라는 뭐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쵸, 안쪽에 저글링 전부 다 제거. 이걸 얼만큼 멀티태스킹으로 막아내느냐. 일단 뭐 테란은 막혔어요. 저그 진영에 테란 병력 없죠? 이 바퀴 개멸충이 네. 나가면서 일분 네. 25개 잡았고. 네. 기관시설 많이 파괴했으며. 네. 완벽히 울트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 제공했습니다. 그죠? 1분 40기 제거. 야, 거의 뭐 초토화입니다 이 정도면. 자, 지게 로봇으로 어느 정도의 자원력을 좀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울트라 나오는 시점에서의 테란 병력은 상당히 초라하거든요. 자, 감염충과 울트라입니다. 이거 그냥 진균번식 맞으면 병력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의. 바퀴를 내어줄 테니 1분 네. 40기와 나머지 병력을 내놔라.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야. 자, 울트라. 뭐 그나마 다행인 게 울트라의 업그레이드가 뛰어나진 않아요. 네. 네. 그나마. 그나마인데. 네. 테란이 공삼업 눌렀나요? 공삼업을 눌러 방삼업만 돌아가요. 네, 지금 돌아가는데 공삼업이 네. 자, 오. 자, 건설 로봇. 우와, 없는 집에. 네. 벼룩의 맞박에 농사를 짓지, 이걸. 자, 없는 살림이 더 털리고 있어요, 지금. 일꾼 35기에서 다시 또 36기 됐으니까. 그쵸. 2분 동안 생산한 일꾼이 한 기입니다. 아, 저글링 몇 기 던져주고. 이게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1억 가지고 2억 만드는 건데, 100만원 갖고 1억 만드는 건 한 세월이거든요. 아, 저글링 제거. 그러네요. 딱 그 마치님이 말한 대로 딱 경제 논리가. 네. 이거 다시 테란 부활하려면은 지금 정말 정말 길게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네. 아, 뭐 이게 울트라가 나왔을 때 네. 해방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이오닉 가지고는 전선 구축 자체가 안 돼요. 자, 일단 보죠. 저글링. 아, 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저글링 건설 로봇이. 아, 저 더 이상 털리면 안 되는 건설 로봇인데 지금 다 털리고 있고요. 울트라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야, 후반 운영으로 가도 역시 방당규 선수는 방당규인가요? 그러게요. 인구수 차이가 두 배에 가량 나고 있고. 원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네. 마무리 저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네. 혁신적인 거예요. 그쵸. 경기 시간이 13분이 다 돼갔는데 소나기 선수가 뭐 정말 어린아이인 듯한 모습으로 휘둘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울트라 그리고 점막에 늘어난 정도도 적당하고. 자, 거기다 맹독충까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닉이 거슬린다 이거죠. 저그의 네. 제사기지 모르고 있죠 지금 테란. 네. 아예 지금 스캔 계속 위치가 다른 엉뚱한 곳에 뿌려주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서 아, 모르네요. 모르네요. 띠발 5959라는 시청자분이 네, 박남규 프로 아님. 네. 그렇죠. 팻 박남규 선수는
프로게이머입니다. 현재 네. MVP 팀에 소속돼 있는 야 유령은 써보지만 아이고 아버지 자 진균까지 아 진균 야. 또 이번에는 좀 고급 군단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전판의 물량 아니 저글링 더블링 물량 군단의 느낌이라면 와 호랑이 네. 선수가 지뢰 썼죠. 그다음에 양쪽에 해방선 썼죠. 그죠. 오 너무 근데 뭐 솔직히 포자 촉수를 뭐 열댓 개씩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뢰가 지뢰랑 해방선이 밥값을 못해서요 약간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교전을 좀 팬 선수가 잘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소나기 선수가 네. 뭐 엄청난 교전 실수 이런 것도 아닌데. 아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대 0의 스코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넥스팻. 자 MVP의 박남규 선수고요. 자 소나기 테라는 어. 단 한 판만인데 이제 그죠 한 판만. 약간 두 경기만 네. 놓고 보면 약간의 그 체급 차이, 약간 클래스 차이가 좀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저구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 소나기도 패드한테는 약간 체구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근데 또 요즘에는 또 테란들이 초반에 뭐 본진 원어원 이런 걸로 막 끝내기 하고 이런 경기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기가 좀 테란이란 종족이 초반 러시가 먹히는 게 있으면 한번 방금 앞선 두 판 중에 한 판은 도전해 볼 만도 했는데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인베이더 3세트 경기를 준비를 해볼 건데요. 2대 0. 자 소나기 테란한테는 마지막 판일 수도 있고 자 남은 세 판을 전부 내리 역전을 만들 수도 있는 네 너무 소설이었나? 아니 네, 네. 왜냐면 네.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약점이 있어야 아 이 부분을 좀 뭐 경기 길게 끌고 가면 된다. 네. 아니면은 뭐 이 부분에서 견제를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뭐 자원적 플레이란 아니면 뭐 도발적인 수를 한다. 네. 하, 뭐가 좀 깝깝합니다. 뭔가 느낌이. 그죠. 자 이렇게 3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결승전 3세트. 자 룸미디어가 진행하고 룸미디어가 주최하고 네 MC마 조와 박대건 해설이 함께하고 있는 네, 진행을 하고 있는 RSL 8주차 결승전 3세트 경기입니다. 자 인베이더 구요 세로가 또 걸렸네요. 네 또 걸렸네요. 네, 이번에 뭐 위치는 네,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자 5시 쪽이 소나기 테란이구요. 자 1시 쪽이 패저그 사신 더블. 네. 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자, 일단 대군주. 소나기 선수가 사신 더블 안 한 적 안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근데 저게 거의 가장 뭐랄까 좀 스탠다드하면서 안정적이다? 아,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인 빌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 맞춰 간다는 게 네. 굉장히 큽니다. 스캔을 안 쓰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 오늘도 오셨네요, 나무님님. 누구야? 아 저분이요. 엄청난 스타크래프트 팬입니다. 아하.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는 방이면 다 있습니다, 저분은. 아 정말. 네. 매번 매주 이제 8주차잖아요. 네. 이제 8번 보니까. 네. 아 이제 반갑네요, 되게. 저는 저분은 뭐 그림자 분신도 쓰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스타 방송은 다 들어가 있어. 아. 네. 저는 뭐. 자, 아, 그 PD님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나무님님, 네 보기만 합니다. 네, 아프리카 채팅창에 나무님님도 PD님 완전 깜짝 놀랐어. 네, RSL 출전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전 무료 무료 유저인데요. 네, 자, 심지어 사지도 않았어 아직 캠페인을 안 해봤단 말인가. 우리 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면 아무래도 사야죠. 아, 근데 저는 네. 캠페인이 정말 오활은 하지 않나. 아 그죠. 네. 워낙 소설이 기반된. 어 잠깐만. 오. 야 늦은. 아, 네. 소나기 선수 흔들. 오. 그냥 너 지금. 아 거기 뭐 저글링을 가지고 놉니다. 이거 원래 사실 네. 죽은 거거든요. MC인 거 완벽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죠? 뭐 말도 안 되게 살아나긴 했어요. 네. 오. 오 이러면서 저글링 잘라주고요. 약간 그. 약간 저그한테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어 내가 잡힐 수도 있어. 어 위험해 하면서 네 빠져 나가는 사신의 모습이었고. 일단 저 대군주는 잡을 네. 수 있어요. 그죠? 저기 3분 15초까지는 발업되기는 뭐 글렀고. 그죠? 아 그러면서 센트리라는 시청자분이
게임을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보는 것만 좋아해서 지금 6년째 스타 중계만 하고 있어요. 네. 플레이는 뭐 한 정말 가끔씩 합니다. 남들 고수도 치는 수준이에요. 네, 뭐 명절 때나, 아하. 네, 그러니까 추석 명절 뭐 설날 이럴 때나 플레이 레더 좀 돌리지. 어떤 좋아하면 다 뭐 아, 그죠?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스타트가 좋습니다. 사실 뭐 M신공 당했지만 살았고 빠이빠이. 방금 밑으로 내려갔었으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저글링이 반대쪽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더블링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바퀴 그러니까 3멀티 가져가고 밤혈충이라기보다 자 이러면서 기술실 유타를 좀 쓰려는 움직임이 의심스러워요. 아니면 뮤탈, 근데 저는 짐작이 그렇습니다. 뮤탈이면 근데 사실 앞마당 가스가 지금 가져가야 되긴 한데 아 가져갔나요? 설마 안 가져갔나요? 가 뭔지? 자 바퀴 3 아 뮤탈 뮤탈 느낌이 좀 다분해 보였는데 그럼 왜 앞마당 가스 왜 안 가져가야지? 그게 이제 그 군락 바로 뮤탈릭스 둥지 올리면서 가져가고 저렇게 하면 이제 약간 패스트 뮤탈 최적화 뭐 이런 네, 건가요? 8뮤탈 저렇게 딱 찍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저게 그러면서 트리플도 먹고 아 지뢰 자 지뢰를 보기는 봤습니다. 하, 저글링이 그냥 아주 집중 마크하면서 아예 내려앉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뢰가? 거기다 이제 감시군주까지 떠 있다 보니까 네. 이건 내리는 순간 손해다. 네. 일단 그러면 준비된 지뢰 드랍은 뭐 완전히 무산이 돼 버렸고 뭐 빈집 타이밍을 노리든지 그런 추를 네, 도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이 선수 이거 짜내기 한 판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러면서 해방선 근데 자극제가 너무 늦네요. 네. 그래요. 자극제 아직 눌리지도 않았죠? 네. 보통 근데 요즘 테란들이 보면 10분 때 자극제가 완성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해방선이 빨리 준비가 되면. 뭐 나쁘다는 건 네. 아닌데. 근데 뭐 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네. 네. 득이면 득이지.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의료선. 지뢰. 야 감시군주. 네 감시군주가 대신 맞았습니다. 자, 지뢰 이번에는 좀 대박. 아 안 터졌어요. 두 마리. 아 이거 너무 거의 완벽한데요, 그죠? 약간 뭐랄까요? 약간은 패저그가 소나기 테란의 견제 심리를 갖고 노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소나기 네. 선수가 견제를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네. 견제를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가장 강력해 보였었던 아, 그렇죠. 1경기가. 네. 자, 일단 미사일 포탑이 아주 튼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를 뭐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 뮤탈의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죠. 저 마음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테란들 네. 근데 저렇게 지어놔도 테란들 뭐 터렛을 도배해 놓은 게 아니면 어쨌든 빈틈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뮤탈이 들어갈 빈틈은. 시작하면 네. 자 추가 뮤탈 하나 더. 자 공방업까지 꼼꼼하게 돌려주면서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습니다. 패저그. 동선이 짧아요. 동선이 네. 짧다 보니까 뮤탈 더블링을 찍어서 한 번은 빠른 바이오닉을 막겠다는 의미인데. 네. 어쨌든. 소나기 선수는 되게 경기가 간략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뮤탈에 덜 당하고요. 업그레이드 바이오닉 충분히 해서 그 더블링이 오히려 그냥 바이오닉만으로도 녹을 공사업 방사업 때문에 그냥 녹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이러면서 지금 무기고 뭐죠 저거? 그 공방이업. 오, 바이오닉 공방이업. 네, 그렇죠. 바로 돌려주려고. 네. 그죠. 네, 필요한데. 이게 제사기지 위치도 보면 네. 이제 엎어지면 코닷습니다. 그죠. 욕심부려서 꿀강으로 가져갔는데 네. 견제당하기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이거 뮤탈 더블링의 힘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저 위치의 동선 그러니까 중앙선을 못 넘게 하려면 네. 뮤탈 더블링을 계속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동전으로도 절대 안 지겠다는 이러면서 자 해방선
해방선 아 뮤탈리스크의 매직박스가 돋보이는 그쵸. 모습이고요. 이게 군단의 심장 때 네. 저렇게 뮤탈 더블링이 완비 그 무정 기본화가 되다가 네. 바이오닉 상대로 해방선 때문에 이게 뮤탈 더블링도 나오지만 네. 바멸충도 쓰는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해방선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게 잘못 맞으면 뮤탈 뭐 한 방에 그냥 사라집니다. 해방선 네.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지금 의료선 줄여가면서 네. 자 그러면서 소나기 테란이 지고 있다니 아니 뭐 지금 경기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소나기 테란이 우세예요. 예. 네. 인구수에서도 앞서가고 있고 저그가 공방위협 되기 전에 소나기 테란이 찌르고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그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박남기 선수 그 저그 뮤탈로 이렇게 돌려치기라고 하죠. 계속 네. 야금야금 끊어먹는 플레이. 네.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순도 100% 이득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면서 맹독 이제 여기입니다. 중앙선. 네. 과연 보죠. 아 뭔가 근데 해방선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잘렸어요. 한 기 남았거든요. 지뢰밭. 네. DMZ에요 여기. 네. DMZ 지뢰 동선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자 한번 교전 뮤탈리스크. 아 근데 좀 그 아쉽네요. 해방선이 자꾸 잘리네요. 그러니까 저 뮤탈을 상대할 거면 해방선을 좀 쌓아놓고. 아니 이게 지뢰. 야. 저 교전 한 번으로 또 병력 인구수를 역전을 시킵니다. 네. 패저그. 지뢰 라인 조금만 더 끌어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네. 아 의료선. 와 소나기 선수 이런 실수 잘 안 하거든요. 네, 세 개나 줬어요 지금. 자, 안쪽으로 자 더블링 물량 많습니다. 박남규 우승하겠는데요. 네. 우승하겠는데요. 거의 가져가는 각 인구수도 한참 앞서가기 시작했고 GG. 야, 3대 0. 저건 중앙선 절대 안 내줄 자신 있었으니까 저렇게 한 건데. 네. 와, 3대 0으로 결승. 저번 주도 그렇고 결승이 굉장히 원사이드합니다. 그죠? 네. 네. 아, 이러면서 또 패저그의 여자친구미 짝짝짝. 네, 뭐 기분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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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뭐 외식하면 나도 좀 불러주든가. 네? 네? 아니, 옆에 투명 인간처럼 먹기만 할 테니까. 네. 네. 박남규 선수랑 저희 박남규 선수 여자친구분하고. 아하. 아, 뭐 어쨌든 뭐. 네.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네요. 어허. SGW 선수가 아니면 소나기 테란이 네.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는데 자 이변은 일어나지 않고 저희의 예상대로 패저그가 강력합니다. 네,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SGW 선수가 한 번 우승. 네. 이게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RSL 초기 때인가 보네요. 앞쪽 처음에. 네. 자 일단 그러면 다시 네 이거 편집해 주시고. 네. 소나기 테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쉽게 돼가지고 이게 결승까지 올라갔으나 끝내 패저그를 꺾지 못하고 제 바람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변 없이 패저그가 네 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단일 2회 연속 우승 네 우리 거머진 나올 때마다 우승한 거죠 지금 RSL 두 번 나왔고 두 번 다 우승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RSL 8회차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쪽 이메일로 네 아래쪽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RSL을 신청해서 출전하고 싶다. 내 실력이 나름 출중해서 실력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RSL 적당합니다. 하루에 결승까지 쭉 가는 리그 RSL에 신청문이 bjh9033@lun.media 아래쪽에 이제 뭐 보내달라고 하는 저 정보들이 있죠. 뭐 로벌박이기도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네. 6연승하면 15만 원.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겁니다. 뭐 최소. 네, 최소 네. 6연승하면. 6연승 15만 원.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뭐 외에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 같은데 또 RSL
그 뭐 방송 안내나 아니면은 홍 그 이제 신청 안내 같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초님 역시나 기억력이 소모되었군요. 전 이게 6주 아 6년 동안 스타 방송하면서 박대광 씨도 아실 거예요. 저는 경기 기억을 못 해요, 원래. 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요새 막 황사고 보고 많잖아요. 주변에 네. 감기 걸린 분도 이제 호흡기 질환도 많은데 네. 뭐 건강 잘 유념하시고 챙기시고 저희는 8주차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네. 9주차 9번째 주차로 그렇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